이 키워드는 이제 KBS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이분들과 딱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괜히 또 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지난 50년간 정말 수많은 유행어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진 KBS 희극인들을 대변하는 수식어죠.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맥이 화나면 맥이나 감빵 돼, 알았어? 그런 일은 저는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모릅니다. 몰라요?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턱이구나. 쑥! 컴을 해보러 가네. 양갔다! 양갔다! 달렸다! 달렸다!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지 알겠어요? 아, 밖에 상황이 어때서요? 오늘 날씨 좋던데요. 차는 좀 밀려도. 뭔 얘기 하는 거야? 음이키사로 받으시오 받으시오. 유재석 군과 최승경 군입니다. 마신 것도 많이 맡아주세요. 어? 11번 긁었습니다. 쌍을 맺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따 파보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해요. 끼요. 빰바야! 물을 주세요. 니들이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 얘들아. 어쩌구나. 골목대장 맞박이야. 왠지 미친 거 아니야? 와. 야, 진짜 왠지 어이없대. 뭐 봐. 또. 아이, 은큼이. 아이. 안 돼. 여기서 열심히 하자, 진짜! 나 밑으로 다 조용히 해! 너 아무리 말해주세요. 선생님 하나 봐라! 여기 있으면 사람을 다 만나요. 둘, 셋, 넷! 너 혼자 임마!